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선거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까지 알기 쉬운 선거자료를 비롯한 선거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장애나 성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정보를 얻거나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참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선거 기간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나요? 투표용지가 알기 쉬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공고물이 너무 어렵고 그거 보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 쉬운 알기 쉬운 선거물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를 위해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갖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자 출마했는지입니다. 발달장애인들 역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지만 어렵고 복잡한 글이 가득한 공약을 모두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알기 쉬운 선거 공보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 제작 가이드와 용어집을 배포하는 노력을 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이들이 마주하는 또 다른 난관은 기호 숫자와 이름만 적혀 있는 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를 보기에는 어떤 점이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투표용지는 제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할 때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할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괘씸이 있다 보니까 검정색 괘씸만 있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어서 조금 답답했어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은 정당의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한 그림 투표용지 제공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처음하거나 투표를 어려워하는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모의 투표 시스템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필요하고 많이 챙기고 투표용지도 확인하고 투표하는 방법과 투표용지법을 직접 넣는 것도 한 번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표 현장이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들에게 투표 과정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선거를 조금 더 가깝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도장까지 찍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우리 발달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좀 투표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을 인정하는 일은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한 표가 힘겹지 않도록 복지TV가 응원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